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넌 시작부터 장난질이냐? 잠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전화도 받고 지나갈게요.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예, 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뒤에 휀다 쪽에 부식이 있습니까? 아, 예, 그건 수출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현재, 예, 현재는 안 돼요. 뒤에 살짝이라도 부식 올라오면은, 매집 불가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예, 예. 네네.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폐차 일루스로 사라져야죠.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기존의 수출 패턴에서 많이 지금 변형이 됐고요. 즉, 페이크 패턴으로 인해가지고 차량을 가급적이면 깨끗하거나, 혹은 저렴하거나 혹은 완벽한 차량이 아닌 이상은 지금 살아놓게 되면은 쭉 이런 식으로 재고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재고가 한번 쌓이게 되면 극강의 스트레스 플러스 심리적 압박감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우 나 이거 죽겠는데 아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가 있답니다. 아 있을 데 없는 얘기지. 자, 이 차량은 로체 차량이죠. 로체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요즘에 칼럼을 계속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칼럼 영상 플러스 차량 영상이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 인간입니다. 자, 이 차량은 차주분 요청작이에요. 사실 찍고 싶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귀찮았어요. 아이고 뭐 깨끗한데 찍을 게 뭐가 있어. 아유 참. 어쨌든 차주분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오 제발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 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전 로체를 찍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오 제발 오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알았다. 아, 내 찍어는 드릴게. 아, 근데 뭐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한 바퀴 돌아봤었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아, 배가 고파. 여러분들, 지금 야드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쭉. 그쵸? 전체적으로 많이 그 개편이 됐고요. 앞으로도 좀 더 야드가 개편이 될 건데. 오후에, 잠깐 노가다. 이제 막리를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허기 가지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배꼽 시계가 또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네요. 아, 진짜 배고픈데. 아. 오늘은 소주 한잔 먹었으면 좋겠다. 어제 못 먹었어요? 자,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2009년 기아 자동차 로체. 여러분들이 지금 육안으로 쫙 봤지만, 외관 그 어디에도, 단 한 곳도 흠집 잡을 곳이 없어요. 이제 차주분이 차량을 보내주셨는데 어우 정말 올곧하고 완벽한. 아니 이렇게 차를 깨끗하게 탈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이거 너무 깨끗하게 탄 거 아니야 차를? 이가족으로? 자 마지막으로 한 바퀴만 더 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왜 도는 줄 알아요? 할 말이 없어서 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고 광고 붙이려고 자꾸 영상을 길게 만들지 않냐고. 그런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을 함에 있어서 영상을 찍다 보면 어우 이것저것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로체 지금 촬영을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죠. 저만의 독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만의 개수작이죠. 자 여러분들 제 영상에는 남들보다 광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광고량만 따를 뿐이지 추가적으로 더 넣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를 너무 펌하지 마시고. 어 뭐지 이거 왜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나한테 신호를 보내지? 너 왜 이래 친구야. 자 지금서부터 빨리 안 찍는다고 지금 이 로체 차량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잠깐 저한테 이 윙크를 한 거죠. 빨리 찍어라 이 바보야. 알았다. 지금서부터 2009년 차주 요청작 로체 이노베이션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전면부 범퍼 어우 공격적이야. 로체는 로체의 완성 특히 이제 K5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과도기에 있어서 이 로체 어드밴스가 미친 영향은 굉장히 거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드밴스 구형 차량에 비해 가지고 이 이노베이션 차량은 그냥 말 그대로 혁명이에요. 와우 진짜 멋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쯤이면 이제 K5 이쯤이면 구형 디자인 이쯤이면 진짜 디자인 바이 기아라는 수식어가 걸맞을 정도로 진짜 잘 빼놨어요. 사실 K5가 나오기 전까지는 와 디자인의 센세이션은 바로 요 친구 로체 이노베이션 차량이었습니다. 저 굉장히 좋아해요 이 차요. 아 멋있지 않나요? 와 이 전면부 봐 외제차 같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제 후면부는 그 기존의 구형 로체를 거의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었지만 이 전면부 그
뭐하러 그래? 부엉이 눈 같은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 형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돌적이고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진작 이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판매부가 좋았을까? 자,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전면부 기아만큼 좋다. 자, 이 호랑이 코그릴이 이때서부터 배치가 됐었나 몰라요. 자, 전면부 본네트 군데군데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어요. 이런 스크래치들은 그렇죠, 광택을 내게 되면 말끔히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는, 뭐지? 차주분께서 지혜를 발휘하사 이런 식으로 또 부펜을 이용해서 기존에 약간 움푹 파인 도장을 은폐은폐한 자국을 볼 수가 있어요. 나쁜 사람. 자, 전면부 유리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는 이제 연락처가 이제 제공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깔판 요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번호 나오기 때문에 노출되기 때문에 제가 가렸어요. 자, 측면부 들어갈게요. 이 차량은 LEX20인데도 불구하고 옵션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델이고요. 지금 이 휠 자체가 15인치죠? 15인치 휠이, 16인치라며. 죄송합니다. 16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LEX20에 달려있는 스마트키는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살짝 좀 저렴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우, 뭐 말끔해요. 할 얘기가 없어. 아이, 나 이런 차들 진짜 싫어. 아, 걸려. 들었어. 아이고, 이 흉물스러운 타이어를 봐라. 자, 편마모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기존의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타이어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미 마모도가 굉장히 심해요. 옆에 솜털은 살아있지만 지금 측면 쪽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쭉 한번 보세요. 측면 쪽에 편마모도 심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자체의 트레이드가, 아우, 야, 목이야, 넌 좀 저리 가. 내가 얼마나 너 밥을 줘야 되니? 너 나한테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잖아. 이 악플러 같은 놈아. 자, 트레이드도 많이 없는 걸 보니까 차주분께서 알뜰하게 타셨다 라는 판단이 서고요. 꿀로 솔드아웃. 자, 지금 전면부 솔드아웃. 자, 전면부는 타이어 트레이드가 거의 A급이죠. 80%에 준하는 새 타이어가 껴져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치를 한번 바꾸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타이어를 뒤쪽으로, 뒤에 있는 타이어를 앞쪽으로 한번 바꾸지 않았을까? 물론 아니라고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 내가 무슨 차주야? 자, 뒤에 로체. 모든 비밀은 차주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로체라고 적혀 있고요. LX20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엠블럼을 바꿔놓은 거 아니야? LX20에서? 자, 후방 감지기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후방 감지기는 오리지널 같지는 않아요. 이제 어떤 범퍼와의 일체감이 사뭇 떨어지는 그런 맞아요. 이것도 잘못 얘기했다가 또 이거 딴지 먹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봐야 돼. 일체감이 떨어져요. 지금 범퍼와의 일체감은 어느 정도 떨어지긴 하는데 순정 같다. 왜냐면 일반 사제경보기들은 이렇게 마감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체력은 일단 하프 반반이고 잠시 후에 저 띡띡띡 소리 한번 듣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띡띡띡은 소리가 들려. 순정과 사제는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자, 측면 쭉 보도록 할게요. 요 친구는 군데군데 수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못 느끼시죠? 요 이 뒤에 휀다 이거 수리한 거예요. 제가 보면 이 굴곡면 있잖아요. 굴곡면을 요렇게 싹 보잖아요. 오리지널의 굴곡면과 판금한 굴곡면은 완전히 명확하게 틀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구별할 수가 있냐고요? 절대 없어요. 이건 많은 경험과 어느 정도의 직감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 딱 보세요. 이 경계면을 보세요. 쇠가 이렇게 딱 모이면서 이 접히는 이 부분, 이 부분의 경계면을 보십시오. 태초의 출고 때 기계들이 이 형상을 프레스로 찍어내는 거와 그 다음에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모양을 잡은 그 흔적은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보세요. 딱 보세요. 뭔가 틀리죠? 뭔가 울퉁불퉁하고 뭐 이런 데는 심지어 기포까지 많이 발생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이게 검은색은 원래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측면에서 보자고요. 보이시나요? 울룩불룩한 거? 울룩불룩한 거 보이세요? 울룩불룩한 거 보이세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의 교보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중하게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습득하신다면 나중에 중고차 수출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득을 볼 것이다. 아이, 준비야, 왜 자꾸 론체 찍는데 그 칼럼 얘기를 하고 있지. 저 직업병 걸렸어, 지금. 큰일 났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는 판금이 진행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 여기에 거대한 딱밤. 이거 보이시나요? 정확히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동그란 요 부분에 거대한 문콕이 지금 하나 발생이 되어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거대 딱밤이죠? 쏙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이쪽에서 볼게요. 여기서 쏙 들어가 있죠? 거대 딱밤이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완벽해요. 차주분 차량을 정말 깔끔하게 타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서부터 전면부 본네트 열어서 사고 유무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네트. 여러분들 모든 일은
일은 사실 그닥 재미난 일은 없어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재미나고 활기차게 만들어 가냐가 그게 관건이겠지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맡은 바 임무,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고 계신 그 현명한 일들, 소중한 일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으시고 꿈을 찾으십시오. 아유, 충기야, 니라 잘해라. 네. 자, 전면부 본네트 스티커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다. 스티커 어디 있니? 똑똑 친구야, 너 어디 갔어? 그래, 없네. 자, 그렇죠. 한 이쯤에, 혹은 이쯤에 배치되어야 될 본네트의 스티커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놈, 너는 출고 때 그 본네트가 아니겠는걸? 혹은 어떤 수리를 거치면서 스티커가 탈착이 됐을 것 같은데? 라는 가정하에 본네트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빠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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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걸려들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이 역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아우, 흉물스럽다. 너무 심해. 그쵸? 자, 차주부는 이 사고 사실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자, 여기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아우, 진짜 배가 고픈데. 큰일 났네. 와, 속이 쓰리다. 속이 쓰려. 배가 고파가지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본네트는 어떤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한 탈부착이 진행이 됐었다. 혹은 부품용 본네트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왼쪽에 핸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우,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에 벗겨짐.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에 벗겨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자,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아, 이 차량은 일단 왼쪽 핸드도 갈렸는데 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아우,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에 벗겨짐.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에 벗겨짐. 아이고, 여기 흉물스럽게 다 까졌어요. 다 까진, 밑에 핸드. 워셔와 핸드 경계면에 도장이 다 벗겨졌다. 이것은 어떤 강한 힘으로 미친 듯이 탈탈거하다 보니까 밑에 도장면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고차 내수에서는, 특히 중고차 상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3박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1박자, 2박자, 3박자. 그리고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렸습니다. 지금 나사가 다 풀려 있어요. 그렇죠? 나사 흔적,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를 뽑기 위한 어떤 탈거 흔적들이 있고요. 심지어 이쪽은 현대모비스 오리지널 출고 때 부품용으로 볼 수 있는 홀로그램 스티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아쉽게도, 여기도 다 보이죠?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아쉽게도 전판까지 나간 3박자. 딴따다 딴따다 딴딴딴. 아, 이 뭐지 이게 갑자기? 자, 여기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이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이게 사실 인사이드 판넬에 약간 딱딱딱이라 그래가지고 망치질이 들어가 있어요. 저 안에 보면 살짝 미세하게 망치질의 흔적. 왜냐면 최초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 메인 프레임, 사고가 크다면 메인 프레임 있죠, 얘요. 얘가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뒤틀리거나 찌그러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형태를 원형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살살 사람들이 딱딱딱딱 망치질하는 딱딱이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쪽은 없었어요. 제가 차량을 다 검사했는데 이쪽은 살짝 딱딱이의 모습이 저 안쪽으로 발생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안 보여죠. 보고 싶어요? 500원. 아니면 좋아요. 좋아요 눌러줘요. 자, 어쨌든 이 차량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끔하고 깨끗한 차가 단순 3박자로 인해서 금액이 감가된다면 차주분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 차주분, 영상 이상 없이 잘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말수해서 깔끔하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이 차량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자, 후미 쪽 트렁크 열고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왜 좋냐고요? 유튜브 수익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저 유튜브 수익이 늘어났어요. 유튜브 수익이 늘어났어요, 진짜. 야, 여러분들이 다 저에 대한 관심 고맙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같이 움직이면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이 모기 친구야. 여러분들이 제 광고를 많이 봐주시나봐요. 진짜 몰라보게 수익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아우,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긍정의 에너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대한 보답이다라는 생각,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스팟 자국이 여기 있죠. 스팟 그리고 밑에 실리콘 자국이 쭉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아, 이 차량은 사고가 없구나 라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도장이 벗겨졌나? 아니네. 자, 반대편도 보도록 할게요. 실리콘이 일자로 쭉 잘 발려져 있고요. 그 위에 스팟. 아, 이 욕 좀 하지 마. 아유, 그, 우리 초등생들, 시팟, 그, 문자 좀 보내지 마요. 이것은 스팟이다. 이, 뭐야, 이게. 문자를 내가 보여드리고 싶대. 시팟 보낸 다음에, 물음표를 보내. 그런 다음에, 이것이 진정한 스팟이다. 아,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 초딩들아. 자, 트렁크 갈려나 안 갈려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제 목소리가 이렇게 초딩들이 좋아할 목소리인가요? 와, 그냥 초딩이 너무 좋아해, 아저씨를. 아유, 저, 목소리 궁금하면 10시까지는 전화하지 마요. 아, 그 술 먹고도 좀 전화하지 마, 아저씨들. 아니, 아저씨들 저한테 힘과 용기를 주려면 차라리 저한테 통장으로 송금을 해야지. 왜 그 술 먹고 10시, 11시에 남의 가족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저 중고차 수출박증님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그걸 갖다가. 자, 나사산에만가 지금 도장이 벗겨짐이 없죠. 이런 것들이 완벽한 무사고 차량이다. 자, 요 차량은 아쉽긴 하지만, 전면부 1박자, 2박자, 3박자, 단순 3박자 차량의 로체. 이제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땐 준무사고 차량이고요. 이게 이제 기준마다 나라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르단 쪽으로 가게 되면 요 차량은 100% 사고차. 그 다음에 이라크로 나가도 사고차. 팔레스타인 사고차.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 사고차. 하지만 리비아는 무사고, 그런 개념으로 구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주분들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어? 브레이크! 아이, 깜짝 놀라. 아이, 차주분 얍삽이. 아, 차주분 얍삽이. 블랙박스 뛰어갔네? 아, 진짜 야, 차주분 얍삽이. 아이, 뛰어가시려면 이곳까지 다 뛰어가시던가. 이건 왜 남겨놨어? 앞에 콜랑 뛰어가셨네? 아이고, 참. 자, 스키스루 장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뭐, 신비 500원이? 대실망. 치! 그러면서 무슨 동영상을 요청해? 어? 뭐지? 담배! 에이, 담배쟁이! 에이, 못된 담배쟁이! 자, 담배꽁초가 있고, 저 뒤에 뭐지? 검정 테이프인데, 아이, 수명이 거의 다 됐지만, 살짝 아쉽지만 챙기도록 할게요. 티끌모아 티끌이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예전에 속담에, 뭐, 티끌모아 태산, 아유, 그런 거 다 필요. 뭐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잠깐만. 우와, 초콜릿 냄새가 나는데, 이게 뭐지? 담배 맞나, 이거? 아, 무슨 기계에다 놓고 하는 건가요? 버려. 아, 기계에다 놓고 하는 뭐 그런 연초 담배 같아요. 저는 담배를 끊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가끔씩 근데 피고 싶어요. 피고 싶을 때, 정말 피고 싶을 때 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참습니다. 뭐 방법이 따로 있어.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담배 안 피는 방법은 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죽기 전에 한 세 가지 연속으로 피고 죽을 거예요. 자, 오리지널 스마트키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사제 스마트키를 차주분께서 이북에 배치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키의 형태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이쁘다. 아, 로체 진짜. 야, 로체는 이 K5가 히트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게 로체의 그런 유전자가 내포가 돼 있었어요. 아, 로체 되게 진짜 잘 만든 차예요. 적어도 아야야 따가워 친구야. 오, 도망갔다. 적어도 구형 말고 이 이노베이션색. 이노베이션색이 아니라 이노베이션에서는 정말 잘 맞는 차량이에요. 자, 왼쪽에 핸들 리모컨, 오른쪽에 핸들 리모컨 배치가 잘 되어 있고요. 요런 하이그로시 색깔도 되게 이쁘게 잘 뺐어요. 요런 우드 그레이 있잖아요. 요런 우드 그레이, 요런 것들, 센터패시아 요런 것도 기가 막히게 잘 빼고요. 지금 요거는 순정 형태가 아닙니다. 오리지널 순정 형태는 요 친구가 요거 위로, 요 친구가 요 위로, 아, 요 친구는 사실 없죠. 요 친구가 요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세예요. 이거 밑에, 얘는 오리지널인가? 이 여순 시트는 여기 원래 오리지널로 배치가 일체감이 좀 없는 것 같으니까 오리지널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도 모른다 그래야 돼요. 암레스트에 아마 차주분이 요청을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뭔가 선보를 숨겨놓게 숨겨놨는데 용! 내가 찾아야 돼 지금. 차주분이 요청을 하셨으니까 이 안에 장난하나? 먹다 남은 아니 먹다 남은 아 되게 대실망이네 진짜.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네? 뭐지? 대실망! 설마 여기 비상금이? 뿅! 없어 씨! 이들 최종 용돈이? 뿅! 아이 진짜 아유 진짜 화가 난다!
자, 주행거리 17만, 14만, 17만. 무슨 얘기죠 이게? 14만, 어? 잠깐만, 17만, 14천, 17? 어, 왜 이러지? 잠깐만. 어, 여러분, 잠시만요. 17만, 1417km. 어, 죄송합니다. 17만, 1417km고요. 요 친구는 이거, 패드시프트 기능이죠? 요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스포츠 모드식으로 해가지고, 아날로그식, 아날로그식으로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는 패들시프트. 그런 게, 어이, 내가, 야, 이거 내가 패들시프트, 이거 어떻게 알았지? 잠깐만! 어, 이 천지 아니야, 이거? 나도 모르게 막 네이버에서 이런 단어가, 아니, 이런 고급진 단어가 네이버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버튼, 이걸 패들시프트라고, 나도, 어, 나 지금 다시 해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였지? 맞나, 패들시프트? 야, 준기야. 이거 봐, 공부하면 된다니까, 너도. 야, 니 공부 안 해도 막 니 머릿속에서 니가 한 번도 구사를 안 했던 단어가 막 나오고 있어, 이거. 근데 이거 맞나, 그거 뭐? 어, 신기한데? 자, 오리지널 내비게이션 아니죠? 사제 내비게이션 이쁘게 잘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차주분께서 다 뛰어가 버렸네? 치! 요청해주세요. 좀 찍어주세요. 그러더니, 치! 블랙박스도 다 뛰어가고, 뒤꺼 왜 넘긴 거야? 자, 어쨌든. 자주분께서 뛰어갔으면, 아니, 이제 블랙박스 탈장 영상 보시면, 아니, 이거 통째로 해가지고 배선까지 다 뛸 수 있는데, 와, 이걸 왜 못 뛰셨을까? 아유, 살짝 아쉽네요. 자, 이쯤에서 크락션. 어, 크락션 소리 굉장히 크고요. 어, 여기 또 미세 조정 볼륨 버튼이 있네요. 여기는 없네. 자, 워셔액, 어, 워셔액 안에, 아우, 저희 건강을 위해서 워셔액은 좀 작동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워셔에 궁금하면, 아이, 그, 아버지 차 갔다가 아버지에서 워셔에 그 뿌려요. 아이, 진짜 냄새 때문에 안 된다니까. 자, 허우 버튼 이런 거, 아 너무 멋있어. 아 로치는 진짜 잘 만든 차량이에요. 사제키가 약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 전 차 중에서 이 사제키들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머리가 아파요, 사제키는 진짜. 오리지널 키가 아닌 이상은, 머리가 좀 아파. 아우, 괘씸한데, 이건? 치! 이걸 왜 찍어달라 그랬지? 괘씸하네? 저는 그 어딘가에, 숨겨놨을 보물 하나 정도는 예상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실망이네요. 취! 내일 맛술증 안 줘야겠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물이라는 것은 저에게 이렇게 차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크고 넓고 깊은 저에게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즐거웠습니까? 별로였어요? 별로였으면 그냥 가지 마시고 아래 따봉 하나 눌러주세요. 영상이 활기찼나요? 어,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어, 그렇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그 어떤 피드백 다 달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물러나기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으니까요. 이거 생업 진행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사장님, 오세요! 네. 아, 예, 예. 자, 하부부식 안 봤죠? 어, 이 틈을 노리는 거야! 이 틈에 하부부식 한번 보는데, 어우, 없네요, 하부부식. 깔끔하네. 어, 완전 깔끔하고요. 오, 부식이 전혀 없네요. 자, 진짜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파. 아이, 친구야! 선물도 안 주고 나를 공격하는 거야? 취! 나쁜 놈!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 않도록 중고차 수출 박정규입니다. 중고차 수출 박정규입니다. 내 이름아 외워줘라. 내 이름아 외워줘라. 잠시만요, 여러분. 아, 요거는 안 받고 그냥 끊어버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해주시고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어우, 난 사랑이 너무 목마른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정규입니다.